안녕하세요, 태지쌤이에요. 오늘은 에이스렛 3단계에 있는 에이스10이라는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처럼 이 에이스10 로봇은 우주비행선 로봇입니다. 구조를 먼저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. 마치 드론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이고요.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고속비행을 할 때 추진장치로 사용이 됩니다. 여기 있는 게 DC모터고요. DC모터에 의해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기어가 이 기어와 이 기어를 만나서 회전시키고 또 이 기어는 밑에 있는 이 두 기어를 또 만나서 회전을 시킵니다. 그래서 총 5개의 기어가 여기 뒤에 달려 있고요.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전방 레이더입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 오늘은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긴 캡틴 에이스라고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이 들어있고요. 이 에이스십의 대장입니다. 그리고 이 에이스십을 조종하기 위한 이렇게 조종대도 따로 로봇 부품을 이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. 그럼 한번 코딩을 통해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이 고속비행을 위한 이 추진장치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터의 회전 방향을 정해주고요. 계속 반복하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입력 카드와 if 카드를 이용해서 이 접촉 센서를 어떤 접촉 센서를 누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1번 모터가 회전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한번 코딩을 해봤습니다. 움직여 볼게요.